이곳에 홀더 지역 아동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18명의 아이들은 대부분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오로지 수화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하는 청각장애 아이들. 많이 피곤하지. 쉬고 싶구나. 가자. 힘내, 힘내. 힘내. 못해, 못해. 할 수 있어. 센터는 방과 후 배움의 기회조차 얻기 힘든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유일한 배움터이자 쉼터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열중하는 그 시각, 식당에선 아이들의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쌤, 잠깐만 기다려, 쌤. 그래? 솜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형아들한테? 수화를 보자. 수화를 회의, 회의. 다 빨리 먹고 난 후에 회의해야 된다고 말해줘. 빨리 어디? 빨리. 청각장애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수화를 전혀 몰랐던 성재는 어느새 아이들과 자연스레 대화하게 됐습니다. 수화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게 편리해서 더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홀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 친구들 뭐야? 장애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어울려 지내는 센터. 아이들은 식사 시간까지 소다를 떠느라 정작 밥 먹는 건 뒷전입니다. 맛있게 먹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청각장애들이 이렇게 밥 먹으면서 수화하면 밥 먹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죠. 이제 저희는 이제 정리도 하고 막 마무리도 해야 되는데 친구들은 계속 이야기하느라고 밥을 늦게 먹으면 빨리빨리 먹어. 빨리빨리 먹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센터는 아이들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럼 집에서 뭐 해요? 어느 없이 그냥 TV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에 다니기 전까지 집에서 홀로 들리지 않는 TV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14살 신영우. 신영이에게 센터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또 다른 교실. 어젯밤 하늘에는 별이 많이 떴다. 고등학생들은 언어치료 수업을 하는 중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발음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나는 친구를 기다린다. 청각장애 아이들이 대부분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빨리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하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해선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수업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공부 시간들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언어 치료는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단어인지 수화로 알아맞혀라. 바다? 아니야. 네. 바다. 바다. 그렇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를 귀가 아닌 눈으로 보고 이해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세상과의 소통은 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갔을 때 힘들어? 뭐가? 행동하는 게 힘들어?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힘든 거야? 만난 적이 없다고? 대화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다고요? 없어? 권청인들한테? 네.
느낌. 느낌이 불편하다고? 쳐다보는 거? 무슨 느낌? 너를 이상하게 보는 거?